네, 오늘은 2일차 식단입니다. 오늘 제가 식단이 약간 변했는데요. 똑같은데? 하나가 추가됐습니다. 바로 고기입니다. 자, 고기. 이게 150g 정도 되거든요. 한 300kcal 정도의 칼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. 밥하고 국하고 고기까지 합치면 한 700kcal 정도의 그런 칼로리를 가지고 있는데요. 어제보다 한 300kcal 정도 더 높은 칼로리죠. 300칼로리 가까이 차이 나는데. 섭취를 하면은 얼마나 더 혈당이 오를지 어제하고 혈당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 공부했다. 94. 아, 양호. 양호 나왔네요. 94. 1개. 2개. 아, 어제는 밥하고 국밖에 없어서 정말 조금 심심했는데 오늘은 고기가 있으니까 역시 고기 반찬이 최고입니다. 너무 맛있어요. 고기가 있어서 좀 낫죠. 네, 좀 나요. 좋아, 좋아. 아기 또 씹는 맛도 네. 있고. 얼굴이 환해졌어요. 아까 204 나왔거든요. 네. 어제 204. 더 오르겠지. 고기 들어갔어요. 고기 들어갔어요. 이거 있는데. 궁금하네요. 뭐야? 200이 아니라? 1시간 후 혈당 46이네요. 네? 어? 뭐라고요? 146? 뭐야? 떨어졌잖아. 아유, 204였는데? 아, 60 떨어졌네, 거의. 오. 뭐 어떻게 된 거지, 이거? 오, 정확하게 58 떨어졌어. 더 많이 먹으라는 얘기인가? 고기를 저렇게 많이 먹었는데? 2시간! 어? 132. 야. 야. 신기하다.